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여러분들,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삼성은 국내 최대의 기업입니다. 뭐 더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라던가 재계서열이라던가 전부 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인데요. 오죽했으면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있겠어요.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인데요. 근데 이 삼성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삼성의 규모부터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2021년 기준으로 684조 7,999억원입니다. 그리고 63개 계열사와 497조 3,050억원의 자산총액, 매출액 333조 8,310억원을 벌고 있습니다. 사원 수만 해도 26만 2,127명이나 되는데요. 국내에서 전부 다 1등인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말 그대로 폭망 그 자체일 겁니다. 세금을 엄청 내는 회사기도 해서 국가 예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국내 GDP 23.7% 정도고요. 부가가치 창출 부문에서는 삼성전자가 GDP의 2.3%를 차지합니다. 엄청나죠? 일단 시가총액부터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코스피 비중은 30%에서 40% 정도입니다. 거의 절반인데요. 실질적인 코스피 수치 변화는 그리 크진 않겠지만 시총의 크기가 줄어들게 될 거고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일 거예요. 증권사나 개인 투자자들 손실이 매우 극심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삼성하고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날아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나타날 겁니다. 삼성에게 아웃소싱하고 B2B 거래나 B2C 거래 관련도 당연히 터져나가겠죠. 특히나 이런 현상은 국내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삼성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곳곳에서도 많은 투자와 회사채 거래 등의 유동자산이 많습니다. 근데 삼성이 터지면 국제 뱅커들한테도 타격이 주어지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다 터질 겁니다. 삼성에게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인텔의 피해도 생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연이어 터지면서 국제적으로 비트코인 폭락이라던가 국제증시의 폭락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해서 삼성이 생산하는 품목이 너무 많습니다. 광고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식품도 있고 바이오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너무나도 많고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폭풍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뽕이 아니라 진짜로요. 물론 TSMC나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수습은 되긴 하겠으나 삼성이 가진 파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적 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한국에서 엄청난 채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뿅 하고 사라지니까 이로 인해서 한국의 공단이라던가 공사가 연이어 부도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과 엮여있는 하청기업이라던가 협력기업들의 피해까지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가 1980년대로 회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삼성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는 총 14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해 협성회 소속 149개 업체의 영업이익 상승률은 평균 60% 이상이었는데요. 이 회사들의 매출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4차, 5차 하청업체들까지 있어서 사실상 거기까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또 GM이 군산에서 철수했을 때 군산이 유령도시가 된 것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런 기업의 몰락은 지역사회의 몰락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사회 소외계층에도 엄청난 지원이나 사회 기금을 내기도 합니다. 게다가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어마어마해서 이로 인해 생긴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경제가 망해버리면 세계 질서도 재편될 것 같아요. 일단 경제가 망해버리면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정치의 극단화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경제가 불안하면 정치는 불안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양극단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서로 잘못을 했다면서 말을 탄데 국가가 많이 혼란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에서는 한국의 경제 몰락을 기회로 삼고 동북아시아 쪽에 패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수의 인재들을 계속 데려가려고 시도를 하겠죠. 어쩌면 중국 자본을 통해서 한국을 기속화시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몰락은 이후 일본과 동북아에 크나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정치적으로 극단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빠르게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재무장을 시도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몰락은 미국과 서방 세계들도 이런 일본의 재무장을 적극 지지하겠죠.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훗날 국의 동북아 패권 확장과 반드시 충돌하여 동북아 신냉전의 격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핀란드의 노키아 사례를 가지고 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핀란드의 노키아하고 한국의 삼성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삼성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핀란드는 그래도 노키아가 없어도 버텨주는 중소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무너진다면 한국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삼성에 근무하시거나 삼성 쪽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